세상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의외로 큰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 작은 생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사자라도 작은 모기에게 물리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게 됩니다.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거머리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의 두꺼운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습니다.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작은 파리가 끈질기게 전갈 주위를 맴돌며 괴롭히면 전갈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매는 아무리 하늘을 높이 날아도 거미줄에 걸리는 순간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크고 강한 존재라도 약점이 있기 마련이며 반대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도 얼마든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그자 존재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